오늘부터 새롭게 만나보실 작품은 영어권 내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라는 수식을 달았던 작가 윌리엄 트레버의 1996년에 출간된 단편집 비욘드에서 고른 동명의 타이틀 작품 비욘드입니다. 펜션의 채살이나의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협소해서 두 사람이 앉을 큰 탁자를 들이지 못하는 벽쪽을 따라 끼어들어가듯 자리를 잡는다. 이런 1인용 탁자들은 식당의 네 구석 가운데 세 구석, 늘 차가운 물단지가 있는 식료품실 문 옆, 가족용 탁자 둘 사이, 닫거나 열 때 덜거덕거리는 높은 돗짝 여닫이 창 양쪽 옆에 놓인다. 식당은 크고 천장은 높고 크림색을 칠한 문이 없는 벽에는 장식이 없다. 중앙의 공간은 빽빽하게 붙어 있어 가장자리가 닿을 정도인 2인용 탁자가 몽땅 차지하고 있으며 펜션 내에 손님들이 앉아있을 때는 소란스러운 편이다. 혼자 온 사람들은 여종업원들을 위해 남겨둔 통로로 이 덩어리와 분리되어 있으며 식당 안의 움직임이나 음식이 그들 앞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더 잘 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스프인지 파스타인지 쇠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디저트는 뭔지. 10. 질문을 받은 해리엇이 방번호를 말해준다. 지난 열하루 저녁 동안 그녀가 차지해온 탁자는 다섯 명 일행이 앉기에는 너무 작은 다른 탁자를 늘리는 데 동원되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녀가 몇 분 더 문간에 서 있는 동안 음식이 담긴 접시들이 바쁘게 옆을 지나가고 위에 대리석이 덮인 찬장에 있던 와인병들이 머리가 녹빛인 여종업원, 정신없어 보이는 여종업원, 통통하고 예쁜 여종업원의 손에 들려나간다. 마침내 머리카락이 녹빛인 여종업원이 해리엇을 이끌고 늘 차가운 물단지가 있는 식료품실 옆에 탁자로 간다. 마실 건요? 그녀가 묻고 문간에 혼자 서 있을 때 아무도 그녀 쪽을 흘끈거리지 않았음에도 해리엇은 여전히 수줍어하며 다른 날 밤에도 주문했던 와인을 주문한다. 산타 크리스티나. 그녀는 허리띠에 반짝거리는 파란 버클을 제외하면 아무런 장식이 없는 파란 드레스 차림이며 귀걸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불투명한 하얀 구슬 목걸이는 감나가는 것이 아니다. 말라서 뼈만 앙상한 그녀는 거무스름한 머리를 짧게 잘랐고 긴 얼굴은 끌로 날카롭게 깎은 듯한 모딜리아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았으며 한 달 전에 20대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펜션의 채살이나에 혼자 있는 것은 연애가 끝났기 때문이다. 휴가 여행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텅 빈 두 주가 앞에 남았다. 그러자 다른 곳이라도 가고 싶었다. 두 손에 시간이 남아도는 상태로 영국에 있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 그녀는 제대로 들었기를 바라며 전화에 대고 그렇게 대답했다. 채살이나를 고른 것은 어린 시절 그곳을 알았기 때문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괜찮나요? 녹빛 머리카락의 여종업원이 산타 크리스티나를 내밀며 묻는다. 네, 네.
식당을 주로 채우고 있는 커플들은 독일인이라 그들 언어 특유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까이 있는 탁자들로부터 해리엇에게로 떠내려온다. 모두 중년들로 여자가 남자보다 세련된 차림이었으며 8월의 더위와 비수기에 낮은 요금을 즐기고 있었다. 11만 리라의 데미 펜시오네. 더위는 몇몇 사람에게는 과하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저녁 식사 때면 선선해져서 이때는 식당의 창을 모두 열어놓는다. 어쨌거나 채살이나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시원하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리엇의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채살이나로 불어오지. 20년 전 해리엇은 부모와 함께 처음 이곳에 왔다. 그녀는 10살, 오빠는 12살이었다. 그전에도 그녀는 펜션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아침 손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테라코타 바닥에 기름을 발라놓기 때문에 하루 종일 깨끗한 기름 냄새가 감돈다. 아침으로 테라스에서 롤케이크 한두 조각과 차나 커피를 먹는다. 개들이 밤에 가끔 산 너머 농장에서 짖어댄다는 따위의 얘기들. 햇볕에 바싹 마른 정원과 황토를 바른 당당한 건물 외관. 거대한 두 우물까지 가파르게 비탈을 그리며 내려가는 펜션의 호도밭 사진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 자신이 비수기에 여름마다 직접 보게 되었다. 홀에서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층계를 내려가면 나오는 거대한 식당. 아주 작은 잔에 담긴 진한 블랙커피와 더불어 스톡 에일이나 저녁 뒤에 그라파를 마시는 살롱 세 곳. 책장이 있는 살롱에는 탁자 독서대에 한 권으로 된 조토 복제화집이 있고 책꽂이에는 조지 굿 차일드가 쓴 탐정소설들 사이에 내 형제 조너선과 레베카가 있었다. 해리엇이 이 방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손님들은 웅얼거리는 소리로 주로 영어로 말을 했는데 당시에는 손님 대부분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펜션의 채살이나는 지금까지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지만 유로체크는 보장된 금액을 초과해도 별말 없이 받아준다.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밖에 본 적 없는 잔을 든 여종업원이 해리엇 앞에 탈리아텔레 접시를 놓는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연애가 끝나지 않았다면 전부터 해리엇은 모든 연애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지금 스키로스 섬에 있을 터였다. 연애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언젠가 그녀의 부모가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랬듯이 채살이나에 올 것이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가족 탁자를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는 미국인 가족, 이탈리아 가족이 있고 독일인 커플 외에 다른 커플들도 있었다. 방금 도착한 커플은 위층에서 네덜란드어처럼 들리는 말로 이야기를 했다. 해리엇은 또 한 커플은 스위스인이라고 알고 있고 또 다른 커플은 네덜란드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경이 예민한 영국인 커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괜찮나요? 머리카락이 녹빛인 여 정업원이 다시 묻고
빈 접시를 드러낸다. 아주 좋았어요. 고마워요. 혼자 온 다른 손님들 중에 위층에서 해리엇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눈 머리카락이 잿빛인 여자가 있다. 미국인이다. 한 남자는 야한 셔츠 때문에 매일 저녁 눈에 띄고 초조한 듯 움찔움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남자가 있고 프랑스인일 수도 있는 여자, 세련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남자, 작고 섬세하고 잘 손질된 훌륭한 이목구비의 남자가 자꾸 그 여자 쪽을 흘끔거리고 가끔 해리엇 쪽도 본다. 과거의 격식을 준수하는 하얀 아마포 양복 차림의 나이든 남자는 저녁 식사 때마다 줄무늬가 다른 실크 타이를 맨다. 해리엇은 이곳에 머물던 첫날 밤 핸드백에 엘링턴의 작은 집을 넣어두었다. 식당에서 눈앞에 세워둘 작정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너무 엉뚱하게 느껴졌다. 이미 그녀는 충동적으로 혼자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며 왜 그랬는지 자문하고 있었다. 나라 밖으로 여행을 나왔음에도 얼얼한 고통은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강렬해지기만 했다. 이날의 여행은 달랐어야 했고 혼자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닭고기 곁들여 구운 감자, 토마토, 애호박, 샐러드가 나온다. 이어 해리엇은 치즈를 고른다. 페코리노, 약간의 고르곤촐라, 산타크리스티나 반병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고 방번호를 라벨에 휘갈겨 쓴다. 봉투처럼 접은 냅킨에는 이 번호가 기운 글씨로 더 우아하게 적혀있다. 10호실. 그녀는 냅킨을 챙기는데 그 짧은 순간 이곳에 와서 잊으려 했던 남자가 헌잡한 공간을 뚫고 폴란드의 왕 곡조에 맞추어 다가오며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사랑해, 해리엇. 나지막한 속삭임이 그들을 둘러싼 소음 밑으로 깔리며 다가온다. 서로 끌어안을 때 그녀는 눈을 감는다. My darling, 해리엇. 그가 말한다. 위층 책장들이 있는 방에서 해리엇은 이런 고독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한 과거가 줄 수 있는 위안을 구하러 이 어린 시절 기억이 남은 장소로 돌아온 걸까? 그것이 떠나오면서 스스로 되뇌었던 것보다 진실한 이유일까? 연애가 끝나면 생각은 늘 혼란스럽고 진실은 안개에 쌓여 있다. 진실은 아예 없다. 종종 그렇게 보인다. 사랑이 기대를 저버렸다. 관계가 또다시 부서져 사라졌을 때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사랑은 곧잘 그런다. 동반자가 없는 사람들에겐 늘 의문이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휴가 여행이 취소되어 혼자 떠나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죄송합니다. 하얀 재킷을 입은 청년이 독일 여자의 발에 리큐어를 약간 쏟고 나서 사과한다. 여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영어로 상관없다고 말한다. 청년이 멍한 얼굴로 바라보자 그녀의 남편이 괜찮아요 하고 덧붙이고 독일 여자는 다시 웃음을 터뜨린다. 물론이에요. 저는 법을 공부해요. 다리가 긴 젊은 여자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엘로아즈는 스타일리스트예요. 이 젊은 여자들은 벨기에 사람이다. 두 영국 남자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다. 영국 남자들은 젊고 다들 큰 몸집에 편한 옷차림이며 한 남자는 콧수염을 길렀다.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이 맞나요?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아, 네. 두 젊은 남자 모두 고개를 주워거린다. 한 남자가 테라스에서 리큐어를 마시자고 하자 엘로아즈와 친구는 체리 브랜디를 주문한다. 두 분은? 엘로아즈가 묻는다. 네 사람은 방을 지나 유리문을 통해 테라스로 나간다. 내부는 사업을 합니다. 나는 난파선을 수습하러 물에 들어가고요. 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깨느른하고 독특한 억양에 자신감이 넘친다. 영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네덜란드인. 이들은 펜션의 채살이나를 시류에 따라 움직이게 한 사람들로 해리엇이 어린 시절에 보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소파에 앉은 한 쌍을 몰래 스케치하고 있다. 남녀는 둘 다 책을 읽고 있어 눈치를 채지 못한다. 홀에서는 미국 가족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어슬렁거리고 아버지는 다른 두 아이, 딸과 아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안녕하세요. 누가 해리엇의 관찰을 방해한다. 아마포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 옆에 의자에 임자가 있는지 묻는다. 오늘의 타이는 갈색과 녹색이 섞여 있다. 해리엇이 가만 보니 그의 울퉁불퉁한 이목구비에는 노인 특유의 반점이 덮여 있고 머리카락은 수치 적어 회색인지 흰색인지 분명치가 않다. 그의 얼굴에서 절묘한 것은 눈에 퇴색한 듯한 파란 빛이다. 택도 혼자 여행하시는군요. 해리엇이 의자 임자가 없다고 알리자 그는 노골적으로 잠깐 동무를 하려고 한다. 네, 맞아요. 나는 영국인을 늘 골라낼 수 있죠. 그는 그것이 어쩌면 여행자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여행 경험을 쌓으면서 얻게 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는 나름의 이론을 제시한다. 아마 덱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덧붙인다. 소파에 남녀를 스케치하는 턱수염을 기른 남자의 동반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림을 보며 미소 짓는다. 복도에서 미국인 아버지는 손이의 두 아이가 자러 가도록 설득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기를 달래며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무척 흥분해서 식당을 두리번거리던 작은 남자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얼른
홀을 통과한다. 먹을 걸 제대로 주는군요. 해리엇의 동무가 말한다. 요즘 채살이나에서는요? 그래요. 아주 빈약했죠. 한때는 음식이. 네, 기억해요. 내 말은 오래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10살이었어요. 그는 계산을 하며 해리엇의 나이를 추측하려고 얼굴을 흘끔거린다. 그녀가 그보다 먼저다. 그는 그렇게 말한다. 그는 1987년 봄에 처음 여기 왔다. 그 후로 쭉 오고 있다. 그가 말하며 그녀도 그러냐고 묻는다. 부모님이 헤어지셔서요. 안 됐군요. 결혼하셨을 때는 계속 여기 오셨어요. 이곳을 좋아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홀딱 반하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오빠들은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그러기 십상이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재밌네요. 저기 두 젊은이가 아가씨들을 낳고 있군요. 버스 투어 승객들이 몰려오면은 채살이나가 제대로 대처할지 궁금하네요. 그가 말한다. 해리엇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연애도 한때는 그 전에 다른 연애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그녀의 삶을 너무도 쓸쓸하게 채색해버린 실망이라는 감정을 몰아내주는 듯했다. 부모는 헤어지면서 싸우지 않았다. 신랄함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상냥하게 둘 다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마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었다. 둘 다 가족을 위해 헤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 해리엇은 절대 그것을 잊지 못했다. 오빠는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실망감을 떨쳐버렸지만 해리엇에게는 이 감정이 처음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둘러붙어 있었다. 그리고 연애가 끝날 때면 결국 아무것도 몰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나는 내일 떠나요. 노인이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홀에서는 미국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마침내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해리엇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웃음을 짓더니 넓은 돌층계를 향해 움직인다. 여전히 자신들이 스케치의 대상임을 눈치채지 못하던 소파의 남녀는 일어서서 자리를 뜬다. 흥분한 작은 남자가 다시 부산스럽게 홀을 통과한다. 가려니까 섭섭해요. 해리엇의 동무는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더니 자기 여행 이야기를 한다. 비행은 좋아하지 않아서 기차 여행을 즐긴다. 밀라노에서 점심, 취리히에서 저녁, 두 경우 모두 역을 나서지도 않는다. 취리히발 11시 침대차. 부모님과 함께 왔을 때는 차를 몰고 나가곤 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죠.
저는 좋았어요. 당시에는 진실되지 않다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미소 짓는 얼굴도, 그들이 음식만 좋은 지저분한 호텔에서 맛보던 즐거움도, 그들이 차 앞자리에서 나누던 잡담도, 그들의 농담과 말다툼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만 같다. 그 진실이란 다른 두 사람과의 은밀한 점심 식사, 오후의 방, 기만이었다. 그 진실이란 거짓으로 짜인 그물로 결국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알아냈는데 어느 쪽이 알아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진실이란 가족이 제공하는 것보다 좋은 무언가가 있었음이 틀림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혼자 온 건가요? 그는 그 말을 두 번 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치 않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 속 무언가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는 고독에 관해 이야기한다. 고독에는 규정하기 힘든 어떤 특질이 있다. 자신을 알게 된다는 상투적인 말로는 포괄할 수 없는 아주 큰 특질. 그 자신도 오랫동안 혼자였으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위안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것이 독특한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원래 다른 데 갈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예의 때문인지도. 전에 저녁이면 식사 후에 이 남자가 누구든 옆에 앉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대화를 나눈 모습을 보았다. 이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캐묻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말투다. 생각이 바뀌었나요? 우정이 깨졌어요. 아. 원래는 섬에서 햇볕을 쬐을 계획이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스키로스라는 데예요. 치유로 유명하죠. 치유? 요새 유행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댁은 아파 보이지 않는데. 맞아요.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자들이 계속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을 뿐이다. 하지만 물론 아프지는 않다. 오히려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는 웃음 짓는다. 아직 의치를 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섬에서 햇볕을 쬐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도 거기 가고 싶기는 했어요. 치료를 위해서? 아니요. 그건 피했을 거예요. 모래치료, 물치료, 섹스치료, 이미지치료, 전체론적 상담. 아마 저는 피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도 치료죠. 물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녀는 듣고 있지 않다.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한다. 스키로스 섬에서는 관광객들이 석양에 북을 치고 노래로 새벽을 맞이한다. 아니면 그냥 헤엄을 치거나 놀고, 아니면 미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펜시온의 채살이나 심지어 독일인과 네덜란드인이 바꿔놓은 펜시오네라 해도 그런 것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또 이제는 그녀의 부모에게도 만족할 만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갈라선 부모는 이제 화려한 여행을 하고 있다. 스페인 농장이 아직도 채꽂이에 있더군요. 노인은 일어섰지만 잠시 망설인다. 아마 1987년에 내가 읽은 이후로는 아무도 안 읽었을 테지만.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는 잘 자라고 인사하다가 다시 잘 지내라고 말을 바꾼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시 해리엇은 그가 머뭇거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왠지 그의 자세가 좀 더 있으라고 권해주기를 바란다는, 커피나 술을 한잔하라고 권해주기를 바란다는 느낌을 준다. 이윽고 그는 떠난다. 다른 말은 더 하지 않고. 노년이라 쓸쓸하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으며 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고독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쓸쓸하다. 안녕히 가세요. 해리엇이 뒤에 대고 소리치지만 그는 듣지 못한다. 부모는 헤어지던 여름에도 여기에 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취소를 하게 되었고 텅 빈 두 주가 앞에 놓여 있었다. 잘 들어가세요. 그녀가 홀을 통과하는데 벽장 앞에서 하얀 재킷을 입은 청년이 머뭇머뭇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그는 오늘 밤 처음 나왔다. 전에는 다른 청년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